레안이 임신했었을 때 내가 아빠한테 갔잖아. 엄마랑 갔을 때 그때 갔었을 때 일단 눈 마주치자마자 일단 맞을 줄 알았어. 그냥 말하기도 전에 일단 맞고 시작할 줄 알았는데. 그치, 너무 엄했으니까. 그래도 안 그러고 차분하게. 그때 아빠가 왜 그랬는지 그게 너무 궁금했어. 그게 궁금해? 응. 지금 네가 말했듯이 얼마나 응? 겁을 먹고 왔을 거야. 아휴. 딸 생각하는 딸 걱정. 그런 너희들한테 그러고 싶지가 않았다. 머리 다 잘라놓고 가다 뺀다고. 그런 심정이었었다. 솔직히. 한없이 이쁜 딸이었지요. 얼마나 기대가 컸을 텐데 아버님께서. 아휴. 그냥 첫 딸이어서 많이 내가 좋았던 것도 있고. 너무 귀여워지. 아. 너무 귀해. 그쵸.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. 그러니까 통금 다 싫어요 지금. 너무 귀해가지고. 덜커덕하니 뭐 임신해서 왔다니까. 저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때. 뱃속의 아기는 내가 지우라 마라 말 못하겠다. 그게 너희들한테 행운이 될지 불행이 될지는 니네들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 같다. 그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굉장히 속상하셨을 텐데. 당연하죠. 아버지가 진짜 많이 사랑하신다. 아빠는 나에게 있어서 그늘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. 항상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이 이끌어주시고 또 편안하게 대해주시니까 한없이 잘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늘인 것 같아요. 하연이가 또 그 마음을 아니까 죄송하기도 하고. 너희들이 그 나이에 그렇게 해서 온 게 너희들의 선택이 잘 됐다고 아빠는 합리화할 수 없어. 그렇지요. 맞아요. 맞는 말씀이죠. 그 순간에 했던 결정이 아빠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. 알란 건 모르겠지만은 잘하려고 노력하는 자세, 모습 이런 거를 아빠는 보면서 아빠도 힘을 얻고 있는 거지. 뭐 어제 한 번에 다 잘 되겠나? 일단 뭐 하니가 뭐 잘하고 있고, 응? 그래서.